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바빠 죽어요. 아주머니 진짜 아직도 살아있지만 짜자잔, 여기 우체국 우편물 찾으러 왔어요. 저희 아이 우편물 제가요 진짜 살아요. 진짜 정말 샘들이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관공서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옛날하고는 틀려요. 우리 50대 문화하고는 틀려요. 40대 분이나 이런 30대 분들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뭐 50대 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의가 바르시고요. 친절하세요. 한국 사람 굉장히, 네, 수준 높아요. 근데 아직도 그 1%의 무식함을, 그 무식이 그거에 몰라서, 저도 무식하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이거 우편물 찾으러 오는데요. 처음 와봤잖아요. 제가 우편물을 찾으러.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이정표를요. 다 이렇게 우편물 찾는 곳 해서 이렇게 안내를요 해놨어요. 이 길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50대 맨날 바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2년 아주머니는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물 찾는 곳, 이렇게 배달 지원실 해서, 우리가 다들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집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안시의 우체국 센터가, 아, 여기 우체국에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50대 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3년 우울증 걸리고 나와서 다시 이제 인생을 펼쳐 나가는 이 시점에서 볼 때요, 아이들의 입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편물 찾는 곳에서 저렇게 다 이정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저가 너무 이제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릴렉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천안은요, 기본 우체국도요, 다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우체국. 얼마나 우리, 제가 괜히 공주에 가가지고, 공주 홍보대사가 아니라 이제 천안에서 이제 제 지역에서 사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공주를 간 거였고, 예, 동천안 우체국이에요. 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정원 잘 되어 있고요. 천안만 해도요, 진짜 틀려요. 시골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쌤들이 다 예의 바르고요. 친절하시고요. 한마디를 얘기하면요, 이해력이 빨라요. 진짜 이쁘죠. 여기가 이제 법원 들어져 있는 건물 속에 이제 여기가, 여기 막 그때 논밭이었는데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제가 3년 만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옮겼거든요. 법원 건물 옮기고 옛날 법원만 가봤지, 최근 법원은 이제 우리 작은 애 사건 때문에 이제 여기를 오게 되었고, 이혼할 때 이제 여기를 오게 되고 했는데,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진짜 저는요, 우리 천안이 이렇게 진짜 쭉쭉 뻗어서 동남구 서북구 나뉠 때부터 여기서 진짜 21년을 천안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많이 이 발전하는 모습이 지금 세무서거든요. 천안 세무서, 법원 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맛집도 되게 많아요. 아, 배고파.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또 공주에 내려가서 또 할 일이, 그 집 정리하는 거와 관련돼서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저는요 느껴요 진짜.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이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제가 항상 하는 맨날 내 남편 무식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그 폭언 아빠의 그런 폭언 하이 시아님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독립을 하고 큰애가 이제 집에서 너무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거리를 제가 차단을 걸어줘야 돼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나가보니까 애들 아빠 무식한 건 무식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몇천 배 무식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이.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후회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신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저도 이제 근데 계속 나쁜 사람이 옆에서 냄새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내 인생을 관여하고 참견하고 자기는 다 하면서 저한테는 못하게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멘탈 깨졌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제가 온 거예요. 하이 하이 그랬는데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 아빠도 까르마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고 또 지금 이렇게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들 사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있잖아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는 해야죠. 자기 이득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아줌마는 저 이득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너무 분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이게 남탓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권리 제 거는 제가 챙겨야죠. 내 새끼는 내 새끼의 인권과 제 인권 권리 찾아야죠. 아니 애들 아빠가 무식해서 내 아이에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돼서 멘탈 깨져서 그러는데 하물며 남들이 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를 미래이고 정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면 저 큰 제가 49 남편한테 막말 들은 것도 남편이 무례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애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아니다 이랬는데 나가보니까 그리고 천안에서는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공제에서는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공주하고 천안을 연결 서비스하고 그쪽을 이제 하우스를 만들어서 4차 혁명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거리를 이제 아이를 천안 집을 주면 우리 애들은 장애이다 보니까 내 집에서는 걔네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눈치를 보니까 제가 그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 그렇다고 이웃에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저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공주에서 천안을 했었고 산 넘어 산이라고요.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이 정원님 진짜요. 진짜 지금 30대 40대 애들은요 안 그래요. 그냥 기본 매너가 있어요. 그리고 법도 잘 알고요 시대의 그 시대의 시점을 달리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49년 사는 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저도 14개월 동안 막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막말에 제 입장에서는 저도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미쳐 죽겠더라고요. 진짜. 49년 동안 살은 저도 어느 정도 주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받고 저도 멘붕이 깨지고 멘탈이 오고
거예요. 억울한 거야. 나는 분한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게 제가 잘못해서 오는 피드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는 엄마로서 내 책임을 다하려고 내 아이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 모르고 저한테 예? 왜 애 혼자 놔두고 나갔냐? 왜 공주집 놔두고 천안집 놔두고 공주집 놔두고 왜 왔다리 갔다리 애를 통학시키느냐? 예? 그러니까 코끼리 예? 코끼리 발톱에 떼도 떼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톱에 떼 하나 그거 조금 본 거 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코끼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때 딱 마침 지나가는 똥파리가 똥 하나 똥 싼 그거 가지고 그 조그만 진짜 하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당했을 때 그 코끼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착한 코끼리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 또 무슨 뭐 코끼리에 무슨 똥을 뭐 파리가 쌀 일이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문장 가지고 따시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우 나 버려. 어제 이사할 집 보고 왔고 빌라 얻었어요. 운 좋게. 내게는 내가 그랬잖아. 각원사가 있더라. 내가 왜 계룡산을 왜 소개해야 되는데요? 태조산이 있는데, 절도 각원사가 있는데, 내 학교, 목요이고. 그럼 내가 각원사, 그리고 집이랑 가깝고. 그래서 각원사 그 밑에 빌라 하나 얻었어요. 운 좋게. 독채. 그래서 우리 아이랑 가깝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오면 우리 집에서 편하게 기거를 하게 하고 저는 걔네들하고 좀 왜냐면 옆에 있으면 엄마는 잔소리하게 되어 있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 나오잖아 자동적으로 엄마인지라 그 엄마인 저도 우리 애의 인권과 마음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요즘 세상은 저는요 그 부동산 그 여사장인 그 말씀이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자식에게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에 이웃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전 근데 50대 아주머니가 차마 그렇게까지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어른들이 엄마 부모의 세대이고 그 부모에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애로 인해서 피해를 줬고 그러나 우리 애는 장애고 그럼 중간에 입장에서 그럼 저의 권리와 나는 물질적인 손해와 감정적인 손해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우리 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 없는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그런 장애인 보고 자꾸 너 왜 팔 없냐? 왜 팔 어? 병신짓 하냐? 어? 이렇게 하면 소외계층을 방관하면 그럼 그 애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깜빵이랑 정신병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깜빵이나 정신병원 자비로 저희 100만원, 150만원씩 계속 11년간 자부담해서 치료했어요. 치료했다고요? 안 한 치료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애가 계속 아빠의 그런 나쁜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니까 멘탈이 깨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감정과 느낌을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른의 그 기준.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제가 이제 50에 저도 이제 철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19살, 21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어른의 그 경험치 있는 어른들처럼 이렇게 노련하게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 애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친절한 방식으로 이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 구두 선진국처럼 이렇게 동등한 대회에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문화처럼 근데 동네 문화였기 때문에 그 정도 동네 어른들이 네 부모, 내 부모 없이 다 내 새끼 교육시키듯 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틀려요. 그런 경계선이 없다고요. 남이라고요. 남은 남이에요. 근데
잘해주고 좋을 때는 어? 뭐 위아래 따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몰차게 너, 나 이렇게 어? 크레임 주고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유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막말했잖아요. 조금 피해준다고. 에? 애 잡아다 때렸잖아요. 칼 들이대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그 어른한테. 근데 저는 또 제가 50대이다 보니까 그 정서에서는 저는 우리 아이만 남으려 한 거죠.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팔 없는 애에게 왜 너 팔이 없니? 이런 거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진단이 나왔겠죠. 그럼 장애인 그 부모는 월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이곳은 편한 거예요. 19년 동안 산. 그래서 걔가 그 충격 먹어서 자살 소동을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나? 그래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어리석어서 모르는 것도 죄다 생각해서 그냥 수긍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법과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저도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아주머니도 할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탓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 저만 보면 소리쳐요. 그래서 나 그 아주머니를 맞부딪혀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50이에요. 그 할머니 76세예요. 자기 딸한테도 소리 못 친다고요. 근데 왜 내가 세입자인 저한테 소리를 왜 쳐요? 문제를 해결을 할 방안을 강구해서 적절한 서로의 피해. 내가 손해를 내가 더 많이 보는데. 그래도 내가 수렴하겠다 했잖아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입장을. 그랬으면 그분들도 저를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자기도 양보를 해야죠. 저는 거기 월세 내면서도요. 거기서 안 살고 내 천안집에서 통학시켰어요, 저. 그리고 앤드, 우리 애가 민폐를 끼칠까봐, 아이, 민폐를 끼칠까봐, 또, 거기서 속상하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침 아저씨 막 저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한, 그것도 저도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저요. 진짜, 거의 2주는 진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애 학교 보내야 되고 해서 아이 밥 차려주고 내 아이의 존중을 했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걸 계속 제가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어른도 내 걔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애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SN상, 그거 알았어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지금 바쁘게 그 우편물 받을 시간이 없어서 우편물 받아서 내가 가겠다. 우체부 아저씨. 굉장히 친절해, 우체부 아저씨도. 경비 아저씨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제주에 이 천안에 있는 시민들은 다 친절해요. 관공서 가도요, 너무 민폐끼 죄송하다 이러니까 괜찮다고. 아이 괜찮냐고. 진짜 우리 아이만 안 다친 게. 그러면 그 아이가 걔는 얼마나 더 놀랬겠냐. 그러니까 자살수동을 두 번 한 거야 죽겠다고.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네가 학교 다니는 애가 사는 게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우리 준우 입장에서는. 자기는 몰라서. 너무 환경에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오빠 형아 놀래서 교도소 가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 다 피드백 나쁘게 주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에? 어른들이 멱살 잡고 뒤 흔들었잖아요 걔를. 어른 세 명이서 둘러싸서 소리 박박 질러가며. 그럼 걔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걔는 그런 대우를 엄마한테도 안 받아보낸대.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가서 공주에 가서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게 저도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애한테. 제가 너무 공주에 몰리니까요. 저도요. 화가 나고 말을 하면 상대편이 못 알아듣고 자기의 그 말만 할 때 저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야죠. 제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좋을 때 저만 예? 저도 우리 애 그거 개인 방송하고 민폐 주고 너 공주집 너 때문에 쫓겨났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엄마 좀 쉬자. 이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니까 걔는 못 때리겠고 제 그릇만 1,000만 원치 날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또 특수 상해범이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 선풍기 던졌다고.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요. 엄마는 걔 때문에 나는 진짜 저 세상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목매달게 생겼는데 머리가 꼭지가 돌고 진짜 마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도 내 새끼인지라 내가 거두고 있는데 그 새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밤에 방송하지 말아라. 그래도 계속해. 저 옆에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내 새끼고 내 배에 아파서 난 새끼여도 그래가지고 제 특수 폭행으로 해서 진술 받았다니까요. 진술했다니까요. 그러면 피해는 다 제가 다 보고 제 값은 제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애들 아빠는 뭐 했는데요? 애는 똑같이 놔놓고 우리의 인연은 끝났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이 고통을 저는 그런 거 남편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으면 무식하면 다 본인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배우면 내 삶이 편하다. 그걸 우리에게도 항상 얘기를 했고 남편과도 살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내가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집중하자. 아이가 미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난리는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요. 진짜 그거예요. 엄마의 힘. 그 엄마의 힘이 없다면요. 아마 제가 자식이 없었다면 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회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래서 내 아이의 미래 이거는 만들어주고 가야 돼요. 제가 죽더라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 지금 오늘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예전에 얘기를 리바이브를 하기가 리바이 뭐라 그러죠? 다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다시 트라우마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뵙기로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소연하고 이런 코드가 아니에요. 저는요, 사차혁명에 전 잘 살 수 있고요. 전 뭘 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왜? 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켜도 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러려니,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수긍하면서. 옆에 사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하이 도주님, 하이 남주님, 좋은가요? 머리가 진짜 하얘요. 땡큐, 땡큐. 이제 빨리 또 공주 가야 돼요. 그래도 제 옆에 지인들이요. 고마운 지인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그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도 정말 같이 마음 아파주는 친구, 벗들이 되게 많아요. 응원해줘요. 지금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100마디 알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전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전 지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병원보다는 깜빵이 낫다고. 남들에게 막말 듣고 피드백을 그렇게 받느니 그냥 교도소에서 올바른 규칙대로 원칙대로 교육받고 오는 게 우리 애들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빼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웬만한 건 다 커버해줬어요. 우리가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노력할 만큼 다 했어요. 남준님 땡큐, 도준님 땡큐, 문준님 땡큐, 종인님 땡큐, 원하님 땡큐, 정원님 땡큐, 장원님 땡큐, 선철님 땡큐. 아, 여기서 걸려요. Y가 뭐야 이거 Y면 서 경이라고 그러나? GY 오면 경인가요? 나 모르겠어요. 머리가 손 끝까지 저리고요. 막 어제 막 너무 화가 난다고 화를 제가 설거지를 풀어가지고 솥단지 박박 닦았거든요. 팔목도 막 시끄거리고 아파요. 범신님 땡큐. 시아님 땡큐. 네. 그래도 저는 그 자원봉사가요. 저의 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박박 문지르고 진짜 막 빡세게 일하고 오면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화풀이를 거기다가 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불빨래 하듯이 제가 그 도시락 껍질 그 이게 가방 있잖아. 그거 막 장화 신발 신고 가서 막 밟았어요. 그랬더니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들 강의 이게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의만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래도 99%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다고 전 알아요. 그러나 제가 계속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태에서는 계속 배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거 챙겨야죠. 내 아이도 챙겨야 되고 저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제 편을 들기로 했어요. 아셨죠? 빠이빠이. 저 이제 갈게요. 너무 여기 우체국 너무너무 좋아서 역시 나는 천안에서 사는 걸로 도도 안 넘어가기로 했어요. 천안이 21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저의 고향이 돼버렸네요. 여기 사람이 좋아요. 우리 애들도 여기서 초중고 다 나오는 거니까 준호만 1년만 거기 간 거예요. 제일고 그것도요. 친구가 잘못했는데 딱딱 세대 때렸다고요. 학폭으로 간 거예요. 공주를.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아셨죠? 우리나라 선진국, 우리나라 복지국가. 그리고 관공서 쌤들이요, 너무나 친절하시고요. 모르면 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요. Thank you. Bye bye. 오늘도 해피데이 하세요.